안녕하세요, 하이커즈입니다. 에스트레아라고 하는 멕시코 언니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폰페라다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길을 걷다가 회사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 정도 까미노를 중단하고 그리고 방을 잡고서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펜션을 하나 잡고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폰페라다 광장에 에스트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밥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라고 인사를 하고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멕시코에서 언니고 네. 그래서 제가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그 같이 피자를 점심으로 먹었어요. 피자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이제 에스트라의 문제는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밖에 못하고 저는 영어를 괜찮게 하는데 에스트라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고 그래서 좀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 뭐 까미노 어디부터 시작했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폰페라다에 있는 알베르게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뭐 에스트라야는 다음날 길을 걸었겠지만 저는 이제 다음날 그날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하고 문서를 쓰고 열심히 그러다가 하루 일을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이죠 다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포르투마린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걸으면서 친해졌었습니다. 하이. 시 시에르토. 윤 쏘리 쏘리. 이 야 llegamos al fin. Al albergue. Estoy super cansada, no sé cómo puedo seguir aquí. Ay, Dios mío.